번 풀어서 뭐가 들었나 확인해보고 싶어지네 그래. 아, 많이 긴장되고 떨립니다. 무조건 1등 하고 싶죠 마음. 화이팅! 두 번째 도전자가 있다는 서울시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설탕 가지고요. 네. 이렇게 예쁜 짓들을 해요 주로. 설탕으로 만들었다는 웨딩 드레스부터 명화를 그대로 찍어낸 것 같은 벽면 슈가 케이크, 이 차찬 세트까지 전부 같은 재료로? 이게 다 뭘로 하신 거라고요? 이게 다 설탕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경력 10년의 슈가 크래프트 아티스트 최종윤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이분. 슈가 크래프트의 본고장인 영국에서 주최한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실력자라는데요. 네, 슈가 페이스트예요. 반죽이 잘 돼야지 꽃도 예쁘게 나오고 인형도 예쁘게 만들고. 뭐 보여주실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아이 위해서 베이비 샤워 준비하려고요. 3개월 후 태어날 아이를 위해 손수 선물 제작에 나섰는데요. 큘러 기본 모양을 만들어내고 섬세한 손길로 설탕 반죽을 밀고 자르고 붙여 비로소 만들어진 것은 바로 요 토실토실 귀여운 아기. 예비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는 예쁜 베이비 샤워 케이크 완성입니다. 유통기한이라는 게 없어요? 설탕 자체가 천연 방부제예요. 썩지가 않아요. 설탕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굉장히들 놀라워하시고요. 재밌어하시고 한 가지 딱 공통적으로 물어보신 게 있어요. 어머, 먹을 수 있어요? 네, 드실 수 있고요. 달고요. 근데 먹기 너무 아깝게 예뻐요. 그래요? 네. 도전자의 말처럼 먹기 너무 예쁜 슈가 크래프트 케이크. 이번엔 또 뭘 보여주시려나 점점 더 기대되는데요. 오로지 설탕 반죽만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이것은 바로 구두 케이크 되시겠습니다. 벚꽃하고 모란 좀 만들어보려고요. 도전자의 주특기라는 꽃장식, 반죽을 밀어 꽃잎 모양을 만들고 색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가루 색소를 입혀 꽃잎 한 장 한 장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완성해 나가면서 흥분되기 시작해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정교함으로 정평해낸 최종윤 도전자의 손에서 설탕 모란꽃이 피어납니다. 화사한 케이크 완성됐습니다. 향긋한 꽃향기가 날 것처럼 생생한 슈가 크래프트 꽃 케이크 완성. 슈가 크래프트로 예쁜 작품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화이팅! 마지막으로 찾은 것은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달인의 가게. 우와, 매장 안은 화려하고 먹음직스러운 케이크로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케이크의 제왕 김덕규 달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재작년 겨울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연출해냈던 바로 그 사람. 단 하룻밤 만에 50개의 케이크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선물했었죠. 케이크를 만드는 기술뿐 아니라 따뜻한 마음씨마저도 최고였던 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변함없는 모습의 달인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항상 새로운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는 달인. 이건 또 무슨 케이크인가요?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 알죠? 네. 예, 그 케이크 만들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의 케이크?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나무의 형태를 만들어 나갑니다. 크림으로 모양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힘 조절이라는데요. 잠시 후 드디어 완성된 달인표 트리 케이크. 나뭇잎의 질감이 그대로 표현이 됐네요. 이제 슬슬 한참 바빠지겠네요. 예, 이제 뭐 고생 시 준비해야죠. 매일 고생 맞어. 언제 어디서나 항상 케이크 생각뿐이라는 달인. 그래서일까요? 만들기 시작하자마자 놀라운 속도로 케이크 모양을 잡아나갑니다. 케이크를 만들어낸 기술뿐 아니라 세심한 아이디어 또한 돋보이는데요. 마치 마법사가 마법을 부리듯 예쁜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순식간에 만들어졌습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먹음직스럽죠? 언제 시작하셨어요? 저요? 네. 17살이에요. 네. 고등학교 안 갔죠? 중학교 졸업하고 말했죠. 30년 넘는 세월 동안 오로지 한 길만 걸어온 달인. 지금의 화려한 손기술과 내공은 오랜 시간 그의 노력과 땀이 이뤄낸 달콤한 결실입니다. 나만 이 작업 비둘기 한 마리 썼죠. 손기술이나 이런 게 엄청 대단하신 것 같아요.
머리에 딱 구상하면은 그거를 바로 손으로